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 자문 업체 대표 라덕연 씨가 사실상 자신이 주가 조작을 주도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투자 계획을 자신이 직접 설계했고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기도 했는데 조작 사실을 부인했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들 원금이 35, 50원 막 이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벌어도 돼? 라는 의문이 생기시는 거죠. 이 사람들끼리 주식이 오가고 이렇게 오가면은 이거는 금방 벌어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일로 간 게 여기서 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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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때 지휘를 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휘한 흔적을 남기진 않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핵심 멤버들 몇 명만 제가 차명폰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뭐 사라 누구 어떻게 사줘라 누구 어떻게 팔아드려라 그것만 오더를 내리지 부산에 계시는 분이면은 울산에서 부산으로 직원을 보내요. 일산에 계시는 회장님이다 핸드폰 들고 일산 가요. 제가 관련된 쪽으로 받아버리면은 이게 그 연결고리가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세금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제 통장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연결고리가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멤버가 더 많아지면 이게 아 이거 노이즈도 많고 그렇게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사람이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이걸 거꾸로 어떻게 증명하냐 거꾸로 증명할 길이 없고 털려면 어떻게 털려도 털리면 털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일도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디펜스를 할 수가 있으면은 이거는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컨트롤하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골프를 친다? 어물성설이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